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. 이번엔 돼지띠를 말씀드리겠는데요. 돼지띠들도 작년에 마음고생 몸고생 너무 좀 많이 했어요. 이 돼지띠들이 좀 걱정거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. 근데 자 기뻐하세요. 경자년에는 일이 슬슬 풀리고 아주 좋은 일들이 생길 거니까 기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26살 은혜생들 노력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건데요. 취업운이 활짝 열려서 기다리고 원했던 곳에 취직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거진 99%. 취업을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작년 수에서는 떨어지고 낭패를 보고 막 했잖아요. 이제 다시 좀 뒤바꿔서 도전을 다시 해보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도전을 했던 분들은 올해는 딱 붙어서 합격수가 들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거거든요. 그리고 건강운, 직장운, 연애운 다 좋습니다. 대박입니다. 38 개해생. 자, 작년 수에 7수 성조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닥 좋은 성조는 아니었습니다. 오늘 못 받쳐주는 그런 성조였고 장전에 이제 머물러 있었던 문서 들어오지 못하고 입구에서 계속 들어올듯 말듯 하면서 못 들어왔던 문서가 올해는 묵은 때를 확 벗어 던지고 문서가 싹 들어오는 그런 세운이 될 거거든요. 이제 새로운 시작에 들어와서 운이 좋게 들어옵니다. 좀 우리가 다 좋을 순 없잖아. 근데 몸수가 조금 그닥 좋게 좀 편하지는 못해. 조금 아플 수가 있어. 우리가 어떻게 운이 좋다고 해서 10가지 다 좋을 순 없어. 몸도 좋고 건강도 좋고 연애도 좋고 다 좋을 순 없거든요. 이제 금주눈에서는 좀 풀리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고 50세 신혜생들 작년에 9시에 걸려가지고 죽으락죽으락 했다. 참 내 팔자 왜 이러노? 오동나무에 걸려가지고 오다가도 못하고 그런 형국이었는데 이제는 운받을 준비하세요. 자, 운이 열립니다. 자, 떠나갔던 인연도 다시 들어오고 자, 좋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기인이 좀 몰려들 수 있는 그런 게 들어오거든요.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손님 없어가지고 걱정하고 파리채 들고 파리만 잡던 그런 분들도 올해는 가게에 이제 손님들도 조금씩 또 들어오면서 문이 열리는 그런 거 있거든요. 가게를 접을까 생각했던 분들은 접지 마시고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신하고 안 맞는 직업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손님 없니 어떠니 저떠니 하면 안 되고 자기하고 사주에서 맞아떨어지는 직업을 했었을 적에 이제 다시금 손님을 들어오고 운세가 좀 좋다. 그래서 이동수도 들어있기 때문에 내 안전자리에서 볼딱 뛰어서 이동을 하시는 것도 좋은 변동으로 들어오니까 50세 신혜생분 진짜 고생 많은데 경사년에 대박 나십시오. 62세 기해생 작년에 몸수에 칼을 대시는 분 많아요. 무릎이나 허리 이런데 좀 많이 좀 칼을 좀 대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. 올해는 이제 몸수가 이제 회복 기간이 빠르고 일신이 편안한 한 해가 좀 될 거예요. 그래도 근데 자식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도 많았어. 작년에 자식 때문에 저거 왜 저래 말 안 듣노 뒤지라고 말 안 듣는다 오야면 좋겠노 취직도 안 되고 장가도 안 가고 막 그렇게 자식 때문에 자나깨나 걱정하신 분 어르신 분들이 많은데요. 올해는 자식 때문에 걱정했던 거 싹 가십니다. 금전에도 운이 괜찮아서 자 62세의 기해생 분들도 좀 행복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돼지띠 여러분들 작년에 진짜 고생 많으셨죠. 진짜 제가 봐도 오시는 분마다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소연 많이 하셨는데 자 경자년에는 아주 좋은 일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하시는 분마다 대박 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축하드립니다.